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앤리의 대표 변호사 이기루입니다. 오늘은 시장길을 건너다가 중형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과 사고를 당해서 피해를 보신 분의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부터 볼까요? 사고 경위, 시장길 편도 1차선을 횡단하다가 사고 발생. 차량은 공용 주차장에서 좌회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충격. 신호등 없는 편도 1차선. 전통 시장길로 보행자 통행량이 많음. 이렇게 돼 있네요. 진단 결과는 폐쇄성 경추 골절이고요. 현재 상태는 경추 수술 후 선망 혹은 치매 증상이 심하시다고 하네요. 문의사항은 가지급금으로 6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지급이 어렵다고 보험사가 통보를 했고 가지급금을 더 청구할 수 있는지 보험사 측은 개업이 명목이 없어 현재는 지급이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추후 특인이나 소송으로 이결을 해결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개업비를 현재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과실 부분 피해자 과실을 10%로 추정하고 있으나 정확한 과실 여부 이렇게 물어보셨고 향후 보험사와 진행 방법 이렇게 상담을 원한다고 해놓으셨네요. 진단명을 보니까 경추골절로 인해서 고정수술을 받으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추골절과 관련된 수술을 받으셨다면 타지마비나 이런 그 후유장애가 올 수 있는 위험한 수술입니다. 다행히 수술 이후에는 뭐 마비 증상이 있으시지는 않은 것 같고요. 치매 증상을 보이신다면 이것은 아마 외상성 치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모친의 나이를 보면 60세로 돼 있는데 나이를 고려한다 그러면 갑작스럽게 이렇게 치매가 왔다라는 부분이 아마 외상성 치매를 좀 더 비중을 둘 수 있는 그런 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외상성 치매를 인정받으실 수 있다고 하면 향후 개호비를 청구하실 수 있을 거고요. 보험사가 개호비를 인정하는 기준은 상해 등급 1, 2급일 경우에 2개월치의 개호비를 먼저 지급을 해줍니다. 그 이후에는 약관상의 내용에 따라서 간병비가 더 발생하더라도 추가로 지급을 해주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보험사의 얘기대로 외상성 치매가 인정되고 개호비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2개월분 이후의 개호비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과실 부분인데 지금 보험사에서 10%의 과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 시장통 길을 횡단보도가 없는 곳을 횡단하시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경우에는 통상 과실 10% 정도는 잡히게 됩니다. 이게 만약에 도로가 넓어지거나 하면은 더 많은 비율로 잡힐 수가 있고요. 횡단보도로 건너는 중이었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횡단보도가 없는 곳이라 그러면 아무리 통행자가 많은 보행자가 빈번한 길이라고 해도 과실 10% 정도는 인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제시하는 과실 비율 10%는 뭐 크게 과하게 과실 비율을 잡은 것 같지는 않고요. 향후 보험사와 진행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 일단 지금 외상성 치매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소외 합의로 뭔가 끝내시기에는 지금 개호도 계속 하셔야 되는 상태인 것 같고 그래서 소외 합의로 진행되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 소송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 그러면 저희 사무실에 연락하셔서 내방을 해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앤리의 이기루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